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입니다. 아, 오늘 매입한차 몇 대를 소개해드린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하나 또 남았습니다. 제 전문이죠. 공투불사기 포크레인 운반용차. 뒤에 있는 4.5톤 장축 5m30의 카고트럭이고요. 2009년에 4월 등록된 차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250마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적재함 반듯하죠. 7m40 원래 카고였는데 구변 중축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폭 2300에 길이 2300,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폭 2300, 길이 5m30, 그리고 적재함 철판 깔고 갈비대 보강돼서 포크레인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주행거리는 14만 8천 정도 됐습니다. 차는 반듯하니까 혹시 9년식, 그러니까 250마력짜리의 중축 카고 트럭 찾는다면은 이 차량 추천드리고, 보통 250은 2008년부터 12년인가 13년까지 나오죠? 12년이래, 12년까지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는 엔진이 똑같으니까 주행거리 짧은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행거리 중요하다, 그럼 그 중에 아무거나 저렴한 거 고르시면 되겠고, 이 차량은 일단 138,000km에 아마 다 뒤져보세요. 가장 금액대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현역으로 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를 어떤 차를 또 갖고 왔는지 영상으로 보시고 궁금한 내용은 위에 상단의 최대표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고요. 깨끗하죠? 이거 매입할 때 그대로 그 모습이에요. 그냥 실내외 세차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워낙 깨끗하게 써가지고 손잡을 기분이 없어요. 이런 상태. 네, 보시면 14만 8,007km네요. 되어 있고, 시트는 한번 원래 모직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퍼예요. 골드는 아니고 슈퍼인데 모직인데 이런 거 커버 한번 다 씌우셨고, 그냥 철판 싹 깔아 놓으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프레임 부시. 네, 위에 나무 보시면 깨끗하죠? 네, 공 벗고 갈비대 같은 것도 보강했습니다. 스모크 타이어도 앞뒤 모두 다 6개 모두 A급이고, 제가 봤을 때는 손가락 넣어볼게요. 네, 수업 들어갑니다. 네, 이 정도 남아있습니다. 6개 모두. 그리고 철판 깔려있고, 포크레인 하시는 분들한테 맞지 않나. 그래서 보통 둘드로 마력 2005년까지 찾던가, 아니면 235도 있긴 있는데 235보다는 보통 바로 250으로 넘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장축 카고트럭 포크레인 운반용 필요하신 분들은 이 차량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오텔에도 자동 사다리 달려있는 초장축 장축도 여러 개 있으니까 장비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하단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